전문 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참이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오븐 요리입니다. 아시아의 전체 요리편 같이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성게알싸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성게알쌈 맛있는 우리 된장소스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굴 된장 준비했는데요. 과연 된장으로 어떤 소스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발효 음식이기도 하지만 된장이 또 몸에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야채하고 오늘은 성게알하고 궁합을 맞췄는데요. 식초 다 1:1 비율로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물론 좋아하시는 기름을 선택을 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오늘 참기름 선택했어요. 이렇게 해서 1:1 비율로 외우기 쉽죠? 1:1로 섞어주시고 그다음에 자 간은 여기 이미 다 되었지만요. 간장간을 약간 그러니까 뒷맛이라고 그러죠? 깊이 있는 맛을 한 방울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 된장이 이렇게 있는 것도 매력이 있지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자 잘 섞으시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핸드믹서라고 하는데 뭐 핸드믹서 없으면 집에 있는 그죠? 후드커터도 이용하셔도 되고요. 한번 잘 아주 곱게 이렇게 아주 금방 아주 쉽게 소스가 됐죠. 그래서 오늘 재료 준비한 것들은요. 모든 지금 야채들을 아주 골고루 잘 곱게 다져서 준비를 했고요. 자 이렇게 맛있는 된장 소스가 금방 아주 멋지게 됐죠. 그래서 소스를 이렇게 먼저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소스는 담으시고 그다음에 오이는 제가 지금 오늘 한번 살짝 절여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오이를 이렇게 절여서 준비한 오이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딱 이음매가 붙게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오이를 그릇 대신에 요즘 야채를 이용해서 또 이쁘게 그릇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그러니까 음식이 물론 맛있어야 되지만 눈으로도 먹는 것도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한번 드시면 더 이렇게 다이어트가 된다고 그래요. 먼저 만족을 하시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안에 이렇게 해서 작은 수저로 그래서 지금 다진 색색들이 다져놓은 야채들을 넣어주세요. 근데 보통 여기에 이제 밥을 넣어서 일식집에서는 초밥으로도 하시는데요. 오늘은 성게알쌈인 만큼 이렇게 해서 야채를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붉은색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붉은색 다진 피망 또 매콤한 맛을 좋아하실 때는 홍고추 좀 매운 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진 것들을 여기에도 골고루 넣어주세요. 그죠? 이렇게. 다음에는 오이 다진 거, 시원하게. 그죠? 물을 또 이렇게 다지셔도 돼요. 근데 오늘 저는 오이 다진 거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약간의 오렌지색을 조금씩 위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뭐 꼭 야채는 똑같이 안 하셔도 또 다른 야채를 응용하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넣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렌지색 피망을 올렸고요. 그 위에 이렇게 후레쉬한 지금 성게알이죠. 아주 맛있죠.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아주 보기에도 근사하고 이렇게 모임에 상차림 하실 적에 그죠? 이렇게 멋지게 상차림 할 수 있죠. 오색의 고명이라고 우리 한국은 늘 이렇게 항상 오색 고명을 자랑하죠. 오방색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 체내에서 다섯 가지 색깔이 모두 필요한 거죠. 간에 좋으면서 또 폐에 좋은 음식들이 다 색색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위에 고명을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전체 요리 오늘은 한국의 성게알쌈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쌈이죠. 그래서 성게알을 안 이뻐요.